안녕하세요, 레브릭스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ARM 기반 윈도우 노트북을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을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마침 다른 기기를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HP 옴니북 X 살펴볼게요. 우선 간단하게 패키지 구성품부터, 크게 색다를 건 없으니까 빠르게 짚고 갈게요. 노트북 본체를 포함해서 설명서, 충전기가 제공됩니다. 실제로 판매되는 것과 동일한 패키지니까 구성품이 궁금한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바로 이어서 디자인. 외형은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심플, 깔끔, 그렇습니다. 최근에 휴대성을 강조하는 노트북 대부분이 각진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 모델은 라운드 처리가 많아요. 근데 이 라운드 덕분에 손에 쥐거나 휴대할 때 느낌은 조금 더 여기서 오는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더 편한 게 있었어요. 손에 좀 더 편하게 감긴다고 해야 될까? 그런 거. 아, 휴대성 이야기를 한 김에 옴니북 X는 14.4mm 얇은 두께에 무게는 1.35kg예요. 제가 요거를 카페 등등 해가지고 여기저기 가지고 다녀봤단 말이죠. 휴대에는 전혀 부담이 없었습니다. 뭐 매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휴대성 좋은 노트북을 말할 때 좀 따라오는 뭐랄까 이제 그런 불안? 걱정? 그런 게 좀 있죠. 내구성. 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얇고 가볍게 하려다 보니까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막 요렇게만 해봐도 막 휘는 느낌이 나고 그런 거. 이 녀석은 알루미늄 소재 등으로 해가지고 내구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힘을 주거나 하면서 비틀어봐도 뭐 걱정되거나 그렇게 불안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USB 타입C 포트 2개, 타입 A 포트 1개, 오디오 잭 등이 있는데요. 꽤 재밌는 포인트가 있죠. 흔히 이제 얇고 휴대성 좋은 노트북은 타입 A 포트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델은 아이디어 좋게 타입 A 포트를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는 칭찬할 포인트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타입 A 포트가 필요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없으면 막 허브 연결해가지고 결국은 써야 되고 막 그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건 어쨌든 한 개라도 있으니까 불편을 덜 수가 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HP 옴니북 X는 14인치 2.2K 해상도 IPS 패널,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참고로 아이세이프 인증을 받은 디스플레이라서 눈이 편한 특징도 있어요. 그리고 이 노트북의 포지션을 생각했을 때 생산성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을 거잖아요. 16:10 화면비라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어요. 아무튼 일반적인 컴퓨팅을 포함해가지고 콘텐츠를 가볍게 시청하는 수준에서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 품질은 양호한 편으로 보였습니다. 다만 요게 배터리 효율을 높이려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300니트 화면 밝기는 살짝 아쉬움이 있기는 했어요. 다음은 키보드. 딱 봐도 눈에 띄는 게 있죠. 이 녀석도 키보드를 보면 코파일럿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능을 쓰기 위한 그 접근성, 사용성은 더 좋아졌어요. 참고로 요즘에 관련 제품군을 말할 때 온 디바이스로 AI 기능이 구동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강조하고 그렇잖아요. 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브 캡션 같은 그런 기능들 몇 번 설명드려서 또 말하면 너무 중복이죠. 어쨌든 핵심은 일부 AI 기능이 요 녀석도 온 디바이스로 구동이 돼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고 처리 속도라든지 보안 등에서 장점이 있다. 어쨌든 다시 키보드로 돌아와가지고, 노트북에서 또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게 이 키보드잖아요. 그러니까 타건감 같은 게 또 중요하게 체감이 되는데, 이 녀석 키보드는 타이핑 시에 피드백이 적당히 있어가지고 하판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딱딱한 느낌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괜찮은 느낌을 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다른 노트북 대비해가지고 요거 타건할 때 좀 키압이 있다고 느껴졌었는데, 근데 반나절 정도 쓰다 보니까 이게 또 금방 익숙해지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불편은 없더라고요. 참고로 지금도 계속 제가 두드리고 있는데 타건할 때 소음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용한 환경에서 쓰기에도 부담은 거의 없어요. 다음은 퍼포먼스. ARM 기반이라고 했을 때 바로 눈치챈 분들도 계실텐데, HP 옴니북 X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프로세서를 탑재했습니다. 계속 제가 말하고 있죠. 요 녀석 ARM 기반이에요. 아키텍처 차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 중복 같지만,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비유를 다르게 해서 설명을 드려볼까요? X86 아키텍처는 풀코스 요리, ARM 기반은 간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니까 풀코스 요리는 다양한 요리를 접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재료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 특징이 있는데 반해서, 간편식은 빠르게 조리할 수 있고 비용이 적게 들어서 경제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이거를 퍼포먼스 효율하고 저전력 소비 등에 빗대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써봤을 때도 그런 부분에서 장점이 보였어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그 스펙 등에서 차이가 있는, 그러니까 체급 차이가 있는 모델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성능에서 비슷하거나 우위를 보였고, 생산성 작업이나 일반적인 컴퓨팅에서 팬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아서 불편이 없었고, 특히
특히 배터리가 저전력 소비 설계로 영상 재생 기준 최대 26시간 사용 가능한 등 해가지고 노트북이라는 제품 특성에서 강점이 확실히 보이더라고요. 다만 현 시점 기준 당장의 아쉬움이라면 호환성. 물론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지기도 했고 앞으로 계속 신경 쓰면서 호환성을 해결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긴 할 텐데, 그래도 직접 써봤을 때 어떤지 궁금한 분들을 위해 가지고 짧게 말하면, 제가 주로 윈도우 노트북을 쓰는 기준에서는 호환성 문제는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ARM 버전이 아닌 프로그램을 돌리는 경우에는 전에도 말한 것처럼 X86 에뮬을 하다 보니까 살짝 더디게 실행되거나 그런 건 있었어요. 아무튼 14인치대 모델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성능은 제가 소개드린 적이 없죠. 그래서 벤치마크 점수가 어떨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긱벤치 6 결과 싱글 2369점, 멀티 13367점을 보여줬고요. 시네벤치 2024를 보면 제가 전에 16인치급 X86 아키텍처 기반 노트북 점수랑 비교를 해가지고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그 ARM 기반 점수가 잘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만족스럽다, 괜찮다 그런 이야기 했던 거 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그때 그거는 16인치고 이거는 14인치 모델이잖아요. 그럼에도 아까 말한 16인치급하고 비교했을 때 싱글은 비슷하고 멀티는 더 높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말이 좋아서 비슷하고 조금 높게 나오고 그런 거지 괜히 이런 영상에서 다른 제품을 꼭 집어가지고 비교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말하는 건 어렵지만, 근데 그 스펙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 녀석이 엄청 높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점수다? 그러니까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만족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14인치라서 더 작고 그런데도. 그리고 앞으로 노트북 영상에서 포함하겠다고 했던 그 생산성 관련해서 가늠할 수 있는 벤치마크 있죠? UL 프로키온 벤치마크도 진행해봤습니다. 배터리 연결 없이 균형 모드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예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이런 노트북을 사용하는 환경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고 균형 모드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빈도가 제일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 기준에서 생산성 작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컴퓨팅을 할 때 팬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 거, 이것도 저는 정말 좋았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최근에 가장 핫한 키워드라면 역시 AI죠. 이 제품도 이런 기능하고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스냅드래곤 X 엘리트 기반 노트북에서 공통되게 소개한 부분이죠. 코크레이터라든지 라이브 캡션 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아, AI 관련 퍼포먼스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체크하게 되는 게 NPU 성능이죠. 요 녀석도 45톱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설명을 하면 1초에 45조 번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만큼 이제 AI 퍼포먼스에는 부족함 없게 최적화가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모델에는 HP의 자체적인 코파일럿 기능으로 챗GPT4 기반으로 개발된 AI 컴패니언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조사 설명으로는 질문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무료 챗GPT에 비해서 처리 속도가 빠른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잘 활용하면 그만큼 편하게 서비스 과금 없이 AI 관련해서 경험치를 높여갈 수 있겠죠. 또 폴리 스튜디오가 튜닝한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비대면에 의해서 차별화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옴니북 X의 매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관련해서 조금만 욕심을 보태면 이런 AI 관련된 기능에서는 좀 더 뭐랄까 차별화된 그런 특색 있는 그런 게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아무래도 노트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배터리잖아요. 휴대를 자주 하니까. 그쵸? 이 ARM 기반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배터리인데 실제로 써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좋게 체감이 됐습니다. 스펙으로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최대 26시간 사용이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타사 대비해서 상당히 긴 시간 사용 시간이라서 휴대성이 셀링 포인트가 되는 노트북 시장에서 충분히 어필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느냐. 제 환경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어쨌든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그 X86 어플리케이션과는 호환성에서 좀 불편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계속 개선해 가겠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가 꾸준히 보이니까 지금보다는 금방 나아지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불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 제품 옵션에 OLED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또 살짝 스쳤습니다. 자, 이렇게 HP 옴니북 X 뭐 퍼포먼스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특가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제 비즈니스 목적까지 아우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그런 부분 등등 해가지고 어필될 부분은 확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것처럼 그 ARM 기반 노트북의 장점, 구매층, 뭐 타겟 그런 거는 현 시점에는 명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를 알고 선택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제품은 아마 만족감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이 모델에 대해서 뭐 더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잉. 근데 확실히 이렇게 라운드가 많이 들어가니까 손에 탁 이렇게 쥐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잡잖아요. 편해요.